44살, 우리가 보통 사사구통이라 그래서 이때 동서남북이 다 막힌다 그래요. 그런데 거기에 3세까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이 답답하시겠습니까? 그러니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, 올해는 신년 운세 꼭 보셔야 돼. 안녕하세요. 화신당 조록신녀입니다. 자, 이제 개묘년 상반기 원숭이띠 분들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. 원숭이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삼재이긴 하나 힘내자 힘.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. 좋습니다. 자, 원숭이띠 분들이 이제 2023년도에 두 번째 또 이제 삼재 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눌삼재. 그렇죠. 이 44세가 되는 원숭이띠 분들 눌삼재에 상반기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수습을 좀 해야 되겠지. 수습이요? 이것저것 수습. 작년에 뭔가 망가진 거 수습을 해야 되고 올해는 상반기에는 움직임도 하지 말고 뭔가를 그냥 지켜보는 대체적으로 올해는 조금 숨죽여서 있어야 돼.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. 평상시 내 성격보다 한 30%는 죽이고 살자. 이게 삼재를 그러면은 이민년과 비교했을 때 개묘년 상반기에 좀 삼재를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? 그치. 이민년에 조금 힘들었고 그 힘든 거를 올해 이제 개묘년까지 가지고 오시거든요. 이게 삼재가 들어서 힘들어요도 있지만 이제 작년 한 해가 본인들 띠하고 작년 한 해하고 뭐 너무 맞지 않은 것도 있어.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양 옆을 이렇게 잘 좀 둘러보고 기다렸다가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. 관제가 보여요. 관제. 관제들 조심하시고요. 이 관제는 119도 있습니다. 건강. 네. 44살 우리가 보통 사사구통이라 그래서 이때 동서남북이 다 막힌다 그래요. 그런데 거기에 삼재까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이 답답하시겠습니까? 그러니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올해는 신년운세 꼭 보셔야 돼.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대체적으로 올해 내가 어떨까 뭘 조심해야 될까 올해 또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. 학교 군이 있을까? 내가 몇 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뭘 피해야 될까?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뭔가 누군가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올해 개묘년에 신년 운세는 꼭 보시고 삼재도 꼭 풀으시고 또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어요. 저는 그래도 신년 운세 꼭 보세요. 자, 그럼 원숭이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재미든 아니면 뭐든 간에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그럼요. 네. 상반기엔 조금 수습, 정리, 정돈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. 그렇다고 해서 44살 다 안 좋아요가 아니에요.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힘들 내시고요. 올해 신년 운세는 꼭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신당 초록신녀였고요. 원숭이띠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. 감사합니다.